안녕하세요, 여러분. 솔티입니다. 오늘은 대학원생의 자기주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면 딱히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리뷰 논문을 보면서 아니면 따로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리뷰 논문 읽을 때 어떻게 읽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필기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 영상이, 얼굴이 나오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목소리로, 더빙만 할 거니까, 오늘의 얼굴은 이제 여기서 안녕 해야 되겠네요. 그럼. 네, 이게 제가 오늘 읽을 리뷰 논문인데요. 저는 요즘에 논문 읽으면서 필기해야 할 때, 특히 리뷰 논문은 자세한 내용이 많고 알아둬야 될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태블릿에 더블 윈도우 기능을 사용해서 필기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제목을 써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왼쪽에 있는 논문 내용은 제가 저작권에 걸릴까봐 조금 걱정이 돼서 그냥 블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내용을 읽을 때는 인트로덕션부터 꼼꼼하게 읽는 편이에요. 저번 논문 한편 같이 뽀개기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는 논문을 다 읽은 후에 핵심 주제만 정리를 했었다면 이런 리뷰 논문은 교과서 수준의 아니면 교과서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처음부터 읽으면서 필기를 하고요. 또 그리고 필기를 할때 손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기량과 그다음에 필기 노트의 그런 자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림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쓰는 것도 썼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하는데 중요해 보였다가도 뒤에 내용을 읽으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해서 계속 이렇게 수정을 해가면서 노트 작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또 다시 그림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바로 여기서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필기할 때 상당히 화살표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글씨 쓰는 양도 줄일 수가 있고 훨씬 보기에 직관적이라서 자신만의 그런 부호나 기호 같은 거를 정해두고 사용하시면 훨씬 공부할 때 수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뷰 논문 읽는 거랑 그냥 교과서 보고 공부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 고학년이 되면서 교과서에서 제가 이제 필요한, 저 연구에 필요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고, 이런 리뷰 논문은 교과서가 매년 출판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완전 최신 동향이나 연구 동향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보다 오히려 더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 더 최신이고, 또 교과서는 뭔가 학부생 아니면 대학원 초년생들을 위한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전문적인 지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런 리뷰 논문을 써주시는 모든 분들, 모든 저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공부하듯이 정말 꼼꼼하게 읽고 요약하고 밑줄 치고 이런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이 리뷰 논문이 9페이지 정도 되는 양이었는데 이걸 계속 읽으면서 요약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제가 아예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 조금 알고 있었는데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던 그런 내용이라서 생판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읽을 때보다는 조금 더 빨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씨가 그렇게 뭐 대단하게 예쁜 글씨는 아닙니다. 하지만 태블릿에서 필기를 하다 보면 지웠다 썼다 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그대로 선택해서 글씨 방금 쓴 것도 옮기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부분에 소 제목들이 있을 때는 이런 글씨 굵기를 조절해 가면서 나중에 읽으면서 다시 공부할 때 한눈에 순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직관적으로 노트를 구성하는 편이에요. 저는 글씨 크기, 뭐 글씨체나 그런 것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고
단시간에 빨리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시스템은 뭐 보기 별로지만은 제가 보기에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개의치 않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필기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글씨체도 엄청 예쁜 게 어떻게 그렇게 잘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계속 밑줄도 치고 필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두 가지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논문을 다시 이 리뷰 논문 다시 열어서 보더라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밑줄 친 부분도 이 상태로 저장이 되니까 볼 수가 있고 또 필기한 내용도 다시 봐가면서 그렇게 또 빠르게 다시 리마인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왼쪽에는 S노트로 PDF 파일인 이 논문을 불러온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삼성노트 갤럭시 태블릿을 사면 S노트, 삼성노트 두 개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S노트를 두 개를 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S노트, 삼성노트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있고요. 저는 그냥 이게 갤탭에 있어서 제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어서 이거를 골라서 쓰는 거지 다른 필기 어플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읽기도 끝났고 모든 노트도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서 오늘 참 공부 잘했다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오늘 저희 리뷰 논문 한편 뽕얘기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하는 방법을 보셨는데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